여러분 반갑습니다. 블록체인 교육 성과 비대면 온라인 행사 함께하게 된 아나운서 문소리입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오늘 행사는 사전에 녹화하고 송출하는 형태의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또 함께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미리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 영상은 대한민국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녹화됐다는 점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 행사 순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블록체인 교육 사업의 추진 결과를 보고 드리고 블록체인 기업과 교육생 연수 참여 기업 8개사가 사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 주관 기관이지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임형규 팀장님께서 마무리 말씀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다양한 정보를 나누는 자리로 여러분께서 함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긴 시간 함께 해주실 분들께 감사하는 의미로 저희가 이벤트도 마련을 했는데요. 더 나은 공유회를 만들기 위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시는 분들 중에 100분을 추첨해서 저희가 스타벅스 기프트콘을 드릴 예정입니다. 오후 3시 반부터 5시까지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추첨을 할 예정이니까요. 오후 3시 반부터 5시까지 설문조사 참여해주시고 기프트콘을 가져가는 행운도 누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잘못된 기재로 인한 미수시는 운영기관에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블록체인 교육성과 비대면 공유회 행사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블록체인 저변 확대 그리고 수준별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서 2020년 블록체인 교육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교육생의 연수를 지원한 기업의 사업 소개와 여수생의 정규직 전환 사례를 소개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미래 산업을 선도할 핵심 기술, 블록체인.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을 운영한 기관과 또 연수 기회를 제공해준 기업이 과연 어떤 노력을 했는지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순서로 블록체인 교육 사업 추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한국표준협회 김태형 센터장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지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지원으로 2019년도부터 20년 말까지 총 2년간 실시한 블록체인 과정 및 블록체인 놀이터 운영 용역 사업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는 본 사업의 총괄 책임자인 한국표준협회 4차 산업기반센터장 김태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블록체인 놀이터 운영 용역 성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사업 개요 및 목표, 사업 추진 현황, 교육 운영 성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 및 목표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 배경 및 목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아이코리아 4.0 정책의 실현을 위해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과 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젝트로 블록체인 기술이 경제와 사회의 혁신 성장을 주도할 핵심적인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해도 부족 및 관련 전문가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본 사업이 기획됐습니다. 본 사업은 서울 어디에서나 접근이 용이한 마포에 교육 및 체험 시설을 구축하고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년간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직장인 등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이해시키고 국내에 부족한 블록체인 전문가를 육성하는 것입니다. 추진 전략은 블록체인 전문 교수진 및 실무자들의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기본 이론뿐만 아니라 실무 중심의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재직자 및 구직자의 역량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사업 추진 범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 3개의 과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블록체인 저변 확대 및 전문가 육성을 위해 블록체인 전문 교육장 및 협업 공간을 구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입문 개발 전문 과정으로 구성된
수준별 교육 프로그램과 과정별 교재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개발된 교육 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연간 총 980명을 양성하는 것이 본 사업의 최종 목표입니다.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블록체인 놀이터 교육 공간 구축,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학습 및 체험이 가능한 최적의 교육 환경을 구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2019년도부터 2020년 5월까지는 포스트타워에서 교육시설을 구축 운영하였고, 7월부터는 프론트1으로 이전하여 교육생들이 최상의 교육 환경에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평면도 같이 마포 프론트원 7층에 협업공간, 교육장 3개, 휴게공간 등을 갖추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수강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진에서 보이는 것 같이 쾌적한 교육장, 학습에 필요한 각종 장비, 블록체인 체험존 및 휴게시설 등을 갖추어 교육생들이 최적의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공간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은 교육 대상자 및 교육생의 수준별로 입문, 개발, 전문과정의 3단계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고, 각 과정별로 교육교재 및 실습 자료를 개발하였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입문 과정은 비즈니스 입문, 퍼블릭 블록체인 입문, 프라이빗 블록체인 입문 총 3개의 초급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개발 과정은 개발자 양성을 위한 퍼블릭 블록체인 개발 과정과 프라이빗 블록체인 개발 과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전문 과정은 블록체인 마스터 양성 과정으로 약 6개월간 운영하는 장기 과정이며, 블록체인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프로그램 및 교재, 실습 자료 등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세 단계의 교육 프로그램과 교재는 개발 후 교육을 운영하면서 산업 및 기술 트렌드와 교육생의 니즈, 교육 만족도 조사 등의 결과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만족도를 높여나갔습니다. 블록체인 놀이터에서 실시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입문 과정은 총 3개 과정으로 1일 8시간씩 총 5일간 운영하는 과정입니다. 블록체인 비즈니스 입문 과정은 블록체인에 대한 개념이 아직 잡혀있지 않거나 비트코인 등 다른 개념들과 혼동하는 초보자를 대상으로 기본 이론을 학습한 후 시연 중심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이해하고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사례를 학습하는 데 초점을 맞춘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블록체인 산업에 취창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공통 이론과 비즈니스 모델, 투자 환경 등이 범용적인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퍼블릭 블록체인 입문 과정은 블록체인의 핵심 개념을 이해한 분들을 대상으로 퍼블릭 블록체인 기술, 이더리움 플랫폼의 이해와 솔리디티를 활용한 스마트 컨트랙트 등의 기초 실습을 통해 작동 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프라이빗 블록체인 과정은 프라이빗 블록체인 기술, 이더리움 플랫폼의 이해와 하이퍼레저 패브릭을 활용한 네트워크 구동 원리 등의 기초 실습을 통해 작동 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개발 과정은 블록체인 개발자를 양성하는 과정으로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 2개 과정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고, 과정별 10일간 총 80시간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습니다. 퍼블릭 블록체인 개발 과정은 퍼블릭 블록체인과 이더리움 플랫폼을 활용한 서비스 개발을 목적으로 하여 관련 툴을 통해 D의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이더리움의 대표적인 플랫폼인 솔리디티를 학습하였고, 게스, 트러플을 통해 단계별 개발 실습을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퍼블릭 블록체인 DApp 구조 분석과 작동 원리 이해 등을 학습한 후 DApp 서비스를 기획하고 개발, 실습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라이빗 블록체인 개발 과정은 프라이빗 블록체인과 하이퍼레저 패블릭 플랫폼을 활용한 서비스 개발을 목적으로 하여 관련 툴을 통해 DApp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하이퍼레저 패블릭 플랫폼과 고 언어, 자바스크립트 등의 학습을 통해 단계별 개발 실습을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프라이빗 블록체인 DApp 구조 분석과 작동 원리 이해 등을 학습한 후 DApp 서비스를 기획하고 개발 실습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 과정은 블록체인 분야로의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프로젝트를 기획, 관리,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과정으로 총 24주간 운영하는 장기 과정입니다. 블록체인 개발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필요한 블록체인 기본 이론, 퍼블릿 프라이빗 플랫폼 이론, 실습, DApp 개발을 위한 IT 역량 습득, 프로젝트 기획 관리 방법론 등을 학습한 후 조별로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프로젝트 추진 시에는 전문가 멘토링을 통해 프로젝트 추진을 지원하고 수행 단계별로 산출물을 작성합니다. 본 과정은 총 408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후 희망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연수 대상자를 선별하여 3개월간 블록체인 기업에 상주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기업 연수까지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으로 블록체인 전문가를 육성하는 과정입니다. 이상으로 입문 개발 전문 과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과정 운영 성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생 선발. 교육생은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입문 및 개발 과정은 접수 후 자기소개서 및 전화 면접을 통해 참여 의지, 컴퓨터 활용 능력 등을 평가한 후 선발하였습니다. 전문 과정은 전문가 양성이라는 교육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생을 선발하기 위해 서류 및 면접평가를 실시하여 블록체인 산업 이해도, 개발 경험, 교육 수료 후 계획 등을 평가하여 장기간 이탈하지 않고 교육에 충실히 참여할 뿐으로 선발하였습니다. 연도별 교육 운영 현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19년에는 4월부터 11월까지 총 38회를 실시했고 2020년 1월에는 1월부터 11월까지 총 37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금년 3월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라이브 강의로 전환하여 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또 일부 과정은 재직자들을 위해 퇴근 후 학습할 수 있도록 야간 과정으로 프로그램을 변경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저변 확대를 위해 블록체인 놀이터의 교육 과정을 지방에서도 개최하였습니다. 지방 거점 대학 링크 사업단 및 지역정보산업진흥원을 통해 교육 수요를 파악한 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총 2회를 실시했고 금년에는 부산, 울산, 전남 지역에서 입문과정 2회와 개발과정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오프라인 교육 현장과 온라인 교육 현장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이고 맨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은 오프라인 병행으로 온 오프라인 병행으로 실시한 교육 현장의 모습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온 오프라인 병행으로 진행한 경우에는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연도별 교육 수료 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연간 총 2,300여 명이 신청하였고 입문과정 731명, 개발과정 251명, 전문과정 20명 해서 총 1,002명이 수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작년보다 적은 1,526명이 신청하였고 이 중 입문과정 738명, 개발과정 267명, 전문과정 20명에서 총 1,022명이 수료하였습니다. 2019년과 2020년에 수료한 교육생을 분석해보면 총 경쟁률은 1.7:1이고 교육생을 분석한 결과 20, 30대가 가장 많이 참여를 했고 창업 등에 관심이 있는 50, 60대의 중장년층도 많은 분들이 수강하셨습니다. 또한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재직자가 가장 많이 참여했고 다음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 및 대학생 순으로 참석을 하였습니다. 교육생들이 전공을 파악한 결과 컴퓨터 관련 전공자가 총 762명, 비전공자가 1,587명으로 전공자보다는 비전공자가 많이 참여하였습니다. 교육 만족도, 2019년에는 교육생 만족도 전체 평균 점수가 87.1점으로 나왔고 2020년에는 전년보다 근소하게 높은 88.2점이 나왔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교육 커리큘럼을 트렌드에 맞게 업데이트했고 전체적으로 학습 난이도를 낮추고 실습의 경우에는 코드 예문을 제공하여 쉽게 실습을 따라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고 그 결과로 전년대에 비해서 교육 구성도, 교육 내용, 강사의 만족도가 증가하였습니다. 교육생들이 교육 후 설문 및 SNS 등을 통해 교육의 좋은 점과 개선 사항에 대해 피드백을 했고 이를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만족도를 높여 나갔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교육을 실시하게 됨으로 인해 교육 집중료 저하, 실습 과정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노트북 버전에 따른 개발 환경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배포하였고 학습자 지원을 위해 보조 강사를 투입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학습을 지원하였습니다. 취창업 성과입니다. 금년 11월에 교육 수료생을 대상으로 취창업 현황을 조사한 결과 수료생 중 총 474명이 응답하였습니다. 응답자 중 51명이 취업, 34명이 창업하여 총 17.9%가 취창업을 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취창업자 중 화면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람다 256, 이집함 등에 취업한 분도 계시고 주식회사 마이티 등 창업에 성공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추가 성과로는 본 사업이 종료되는 금년 11월에 블록체인이 확산을 위해 창업, 투자, 사업 수주에 관심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단기 특강 과정도 개최하였습니다. 비즈니스 트랙과 테크놀로지 트랙으로 나누어 진행했고 비즈니스 트랙에서는 블록체인에 대한 비즈니스 사례, 투자, 기존 비즈니스의 트랜스포메이션 전략 등에 대해 교육을 진행했고 테크놀로지 트랙에서는 블록체인 아키텍처, 공공 블록체인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제안서 및 기획서 작성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비즈니스 과정에 46명, 테크놀로지 과정에 1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많은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 관련 사업 및 서비스들이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블록체인 개발자들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블록체인 놀이터 사업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저변 확대와 부족한 블록체인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많은 기여를 했고 앞으로 그 성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 내년에는 전문 개발자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본 사업이 지속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블록체인 과정 및 블록체인 놀이터 운영 용역 사업에 대한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간의 블록체인 교육 사업 추진 결과를 보고해 주신 한국표준협회 김태형 센터장님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블록체인 교육생 연수 참여 기업 8개사가 그간의 사례를 여러분과 공유를 할 텐데요. 첫 번째 사례 발표를 해 주실 기업은 그라운드 X입니다. 이 그라운드 X는 국내 최대의 모바일 플랫폼이죠. 카카오의 블록체인 자회사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들어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그라운드X 한재선입니다. 오늘은 그라운드X에서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는 클레이튼이라는 플랫폼과 그리고 이 플랫폼 위에서 여러 가지 디지털 자산을 잘 쉽게 발행하고 유통할 수 있게 도와주는 카스라는 서비스 등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라운드X는 디지털 자산이 궁극적으로는 미래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디지털 자산을 위한 여러 가지 블록체인 플랫폼과 서비스를 개발해서 제공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의 비전이나 미션은 궁극적으로 향후에 세상의 모든 자산들을 다 디지털 사이드로 옮기고, 그래서 디지털 자산화해서 언제 어디서나 쉽게 유통하고 거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디지털 자산이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디지털 자산이라 함은 저희 정의로는 모든 어떤 디지털 형태로 전환돼서 표현될 수 있고 디지털에서 유통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자산을 디지털 자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자산을 가상자산하고 같이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희는 가상자산보다 훨씬 더 넓은 개념이다. 가상자산도 디지털 자산의 하나의 종류일 뿐이지,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뭐 물리적인 자산들이나 그런 자산들이 전부 다 디지털 자산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디지털 자산화라는 것이 그렇게 그 쉬운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디지털에 존재한다고 자산의 성격을 가지는 건 아니고, 디지털화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은 디지털화가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디지털에 존재하더라도 이 디지털에 존재하는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명확히 부여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거래 증명 같은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 디지털 자산으로서의 어떤 지위를 부여받는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면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게임 아이템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게임 아이템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해가지고 모으면 자산화 될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블록체인을 통해서 디지털에서도 희소성을 가지는 수집품들 종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디지털 우표라든가, 디지털 아이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3,000장 제한돼서 발매가 되거나 이래서 거래가 되는 이런 환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명확히 디지털 자산이라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그림 같은 경우도 예전부터 존재해왔지만 디지털 그림에다가 소유권을 부여하기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소유권이 증명이 되고 내 소유권을 다른 사람한테 거래를 했을 때 소유권이 이전이 됐다는 것이 명확하게 증명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명확하게 디지털 자산의 범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디지털 자산을 만들 수 있는 최적의 플랫폼이 퍼블릭 블록체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퍼블릭 블록체인은 글로벌하게 모두가 공통적으로 보고 있는 장부입니다. 이 장부는 누구도 조작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소유권을 거다 기록을 하면 이 사람 소유 증명이라는 것이 모두가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변조도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클레이튼이라는 퍼블릭 블록체인을 개발을 해가지고 이 퍼블릭 블록체인이 아시아에서 넘버원의 블록체인이 되면서 디지털 자산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왜 아시아에서 넘버원이냐, 그리고 최고의 디지털 자산을 위한 최고의 블록체인 플랫폼이냐라는 측면에서 몇 가지 특성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런 디지털 자산을 발행하고 거래하기 위한 최적의 환경, 그래서 굉장히 빠른 응답 속도, 한 1초 내로 장부에 정확히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기다릴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트랜잭션이 아무리 많더라도 한 4000TPS까지의 확장성을 저희가 제공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많은 트랜잭션들을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성 같은 게 되게 편하고요. 그리고 수수료 역시도 현재 존재하고 있는 뭐 이더리움이라든가 이런 퍼블릭 블록체인에 비해서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클레이튼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을 뭐 이렇게 쭉 정리를 해놨는데, 고성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빠른 응답 속도와 확장성 같은 것들을 제공하면서, 그리고 되게 저비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에 비해서도 한 10분의 1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심지어 한 100분의 1, 1000분의 1까지도 굉장히 저렴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고정돼 있기 때문에 트랜잭션 양과 상관없이 고정된 비용이 나갑니다. 거의 1원도 안 되는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최근 같이 어떤 그 수수료 때문에, 그 퍼블릭 블록체인의 수수료 때문에 머리가 아프신 그 블록체인 서비스 그런 사들은 클레이튼 쪽으로 많이 옮겨오는 이런 현상들도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에서 쓰고 있는 솔리디티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지원하기 때문에 굉장히 호환성도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플랫폼을 그라운드X가 혼자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31개 정도의 글로벌 탑티어 회사들이 이 플랫폼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블록체인을 운영하는 서버들이 그 각각의 회사들에 다 흩어져 있고, 그래서 그라운드X가 우리가 그만하고 싶다 해서 이제 멈출 수 있는 그런 그 블록체인은 아니고요. 누구나 다 같이 이렇게 다 접근할 수 있고, 이런 블록체인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큰 기업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뭐 서로 담합을 해서 원장을 조작한다라든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굉장히 신뢰성 있는 그런 블록체인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그 디지털 자산을 잘 발행하고 유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위해서 몇 가지 레이어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클레이튼이 가장 기본적인 퍼블릭 블록체인 레이어라고 하면, 그 위에서 카스라고 해서 블록체인 위에서 쉽게 디지털 자산을 발행하고 블록체인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클라우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카스 환경을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클립이라는 지갑하고 카이카스라는 두 가지 지갑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유저를 확보할 수 있는 채널을 좀 마련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좀 카스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카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클레이튼의 API 서비스인데, 우리가 클레이튼, 즉 퍼블릭 블록체인을 직접 접근하지 않더라도 이 카스라는 레이어를 통해서 좀더 쉽게 블록체인을 접근하고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저희는 블록체인이 보이지 않게 만드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것은, 실제로 블록체인 위에서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면 꽤 어렵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작업이 꽤 어려운 작업이고, 그리고 그거 이외에도 퍼블릭 블록체인 데이터를 핸들링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최소화시켜가지고 개발 시간을 단축시켜드리고, 그리고 서비스 운영을 되게 쉽게 할수 있게 만들어드리고, 그리고 비용 감소, 그리고 편리함,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블록체인 위에서 서비스를 개발한다라고 하면, 그 서비스에 필요한 여러 가지 비즈니스 로직이라든가 데이터 핸들링 부분도 기본적으로 필요하지만, 블록체인을 접근하기 위한 여러 가지 처리들도 원래는 해야 돼요. 그래서 이더리움 위에서 만든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서비스와는 상관없는 오버헤드 개발들이 꽤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레이어를 전부 다 클라우드화 시켜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 부분은 이제 개발자들이 신경 안 써도 되게. 그래서 내가 구현하려고 하는 서비스나 사업적인 모델만 잘 구현하면 될수 있게 저희가 레이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클립이라는 카카오톡에 탑재된 지갑 서비스와, 그리고 글로벌하게 그 저희가 딜리버리하고 있는 카이카스라는 지갑 서비스, 이두 가지 다이 카스라는 서비스 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클레이튼이라는 블록체인을 바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카스를 통해서 블록체인을 접근하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이고 쉽게 이런 서비스들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서비스 외에도 지금 요청들이 많이들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요. 블록체인 서비스를 고민하고 있으신 분들은 좀더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카스라는 서비스가 제공하는 네 가지 주요 피처들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노드 API라고 해서, 보통 퍼블릭 블록체인을 운영하면 나도 블록체인을 위한 서버를 하나 운영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운영할 필요 없이 클라우드에 그냥 맡겨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에 자산을 발행하거나 트랜잭션을 발행을 하면 그러한 데이터를 계속 핸들링하고 모니터링 해야 되는데 그런 작업들을 토큰 히스토리 API를 통해서 다 관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쓸 경우에 어떤 신뢰성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신뢰성 문제를 이 퍼블릭 블록체인의 메인넷하고 앵커링을 시켜서 데이터를 이쪽에 지문 찍듯이 찍는 거죠. 그런 걸 쉽게 해서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어떤 신뢰성을 높여주는 API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월렛 API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월렛을 보통 서비스의 블록체인 서비스는 월렛 개발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 API를 쓰면 월렛 개발 없이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제공해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저희가 디지털 자산을 발행하거나 블록체인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이 블록체인 위에서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좋은 환경들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해 주시고 그리고 퍼블릭 블록체인으로서 클레이튼 위에서 여러분들의 상상의 나래와 새로운 사업 혁신을 많이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카카오의 블록체인 자회사 그라운드 X의 사례 발표 여러분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됐는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발표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기업은 바로 도우테크입니다. 이 도우테크는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기업인데요. 지난 2018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과연 이번 교육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또 가져가게 되셨는지 궁금한데요. 지금부터 발표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도우테크 대표이사 한도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한민국을 나아가 온 인류가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팬데믹 상황에서 지치지 않고 끝없이 매진한 결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한국블록체인연구교육원을 통해 성과보고를 하게 되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비록 다른 기업에 비해 미비한 성장일지라도 발표를 준비하며 개인적으로 한 해를 돌아보며 반성하고 내년을 다짐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희 도우테크는 항상 생각하고 도전한다는 슬로건으로 저를 포함한 구성원 총 25명 중 22명이 만 39세 미만인 청년 중심의 기업입니다. 벤처기업의 특장점인 빠른 의사결정과 실행력을 자랑합니다. 저는 법인 설립 당시 사업의 방향을 플랫폼 서비스를 목표로 비록 무모한 도전일지라도 유니콘 기업 혹은 코스닥, 코넥스 상장을 목표로 출구를 찾고 있습니다. 하여 현재도 다양한 플랫폼 서비스가 라인업 되어 있긴 하나 이를 개발하고 서비스하기 위한 막대한 자금 확보를 위해 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조성하고자 다양한 사업을 통해 기업을 유지하고 이윤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을 축으로 웹앱 응용 프로그램과 서비스 플랫폼 그리고 기업 부설 연구소를 두어 블록체인 관련 연구 개발을 합니다. 또한 자사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기술 컨설팅 및 자문의 기술 서비스업, 전자상거래 도소매 중개업, 기계 설계 제조 및 공급업 등의 다양한 사업을 목적에 두고 있습니다. 저희 도우테크는 최초 2018년 8월 설립 이후 대표이사 단독 1인 기업이었으나 2019년 7명 채용, 2020년 17명을 추가 채용하여 총원 25명이 되었고 2021년에는 총 35명을 목표로 고용 창출과 고용 유지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2018년 설립 당시 자본금 100만 원에서 2019년 5천만 원으로 증자, 2021년 대표이사 개인 보유 특허를 법인에 양도하여 3억 원의 자본금 증자를 목표에 두고 있습니다. 1년차 매출 4,600만 원, 2년차 9,600만 원, 3년차인 올해에는 6억을 달성하여 자본 잠식에서 벗어났고 2021년 매출 20억을 목표에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우테크는 설립 이래 꾸준한 상승으로 고용 창출, 자본금, 매출면에서 완벽한 J커브를 그리고 있습니다. 현재 도우테크에서 꾸준히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주력 사업으로는 5천여 개의 공급사가 보유하고 있는 150만 개의 상품과 천여 온라인 소상공인, 즉 셀러를 잇는 비대면 오픈마켓 판매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주식회사 W커머스라는 신년 사업 경험과 연매출 100억 원 규모의 온라인 도매사와 제휴를 통해 온라인 소상공인들에게 노동력 제로를 목표로 100% 자동화하여 상품 등록에서 주문 수집, 주문 처리, 송장 수집, 문의 답변, 재고 관리, 품절 처리 같은
판매에 수반되는 CS 처리까지 자동화 시스템을 구현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자동화 판매 시스템을 필두로 온라인 유통과 도소매가 필연적으로 개입이 되어 도우테크는 도우쇼핑, 도우몰, 도우샵, 도우커머스 등 온라인 판매를 위한 자회사를 두게 되었는데 기업의 현금 회전을 높이고 구매 전환율을 더욱 강화하고자 요즘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온라인 커머스 시장에 선 진입하였습니다. 자사의 스튜디오를 갖추고 쇼호스트 라인업을 갖춰 소싱을 통한 자사 상품 판매 및 다양한 업체 입점을 통한 라이브 쇼핑 레퍼런스를 쌓고 있으며 연기 전공 학생과 쇼호스트 지망생들의 기회를 제공하며 함께 성장하고자 노력합니다. 또한 금년 하반기부터 주력 사업인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사업으로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급 중급 이상의 인력은 별도로 배치, SI 사업부를 두어 은행연합회 내부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영화 영상산업 창투사 정산 시스템 유지보수, 비대면 서비스 관련 단말 시스템 개발, 도시가스 웹 개발 용역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관련해서는 이라크에 수출되는 방탄장갑차 중 차체 외형을 설계하고 140대가량 생산을 하여 납품하였으며 2021년에는 또 다른 3국의 주문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 도우테크가 보유한 지재권은 특허 5건, 출원 1건이 있으며 블록 자료구조 생성 장치 방법, 공유 컴퓨터 리소스 등에 대한 암호화 장치 방법, 대용량 데이터 가시화를 위한 위치 기반 데이터 분산 처리, 라이선스 관리 및 장치 관리 시스템, 블록체인 기반 파일 보관 및 공유 시스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한 NFC와의 연동, 모두 블록체인 관련 특허입니다. 저희 도우테크는 블록체인 노드와 네트워크 상에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무거워지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용량 데이터 처리를 하는 방안을 고민하였고 분산 저장을 통한 해시화를 통해 이를 블록에 담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해당 기술은 특허 출원 3개월 만에 등록이 완료되는 이색적인 이력 또한 보유하고 있는 신기술입니다. 2020년 개인적으로 아주 애착이 있는 성과로서 블록체인 기반 NFC를 통한 데이터 보관 및 오브젝트 관리라는 프로젝트가 창업성장 기술 개발 R&D 지원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해당 기술은 현존하는 기술 중 불변성, 비가역성, 투명성 등을 자랑하는 블록체인 본연의 특장점을 바탕으로 NFC를 통해 쉽게 등록하고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융복합 기술입니다. 해당 기술 개발을 통해 관리 부재가 이슈로 야기되고 있는 전동 킥보드와 드론의 관리, 가축 전염병 방역 관리, 명품 브랜드 정품, 가품 검증 등 다양한 산업군의 범용으로 적용 가능하도록 구현할 예정이며 과제 지원 과정에서 연구개발을 선행하여 MVP 가동을 완료하였습니다. 4차 산업이 도래하여 AI, 빅데이터 등 데이터 보관과 관리가 필연적으로 중시되는 이때 블록체인 기술로 견고한 방패 혹은 허물어질 수 없는 성벽을 세우고 NFC 태그를 통해 접근성을 높인 이 기술 개발을 통해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기를 개인적으로 희망합니다. 저희 도우테크는 2019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주관했던 블록체인 컨설팅 사업의 공급 기업으로 선정된 이력이 있으며 2017년 인연을 맺게 된 한국블록체인연구교육원과도 채용, 인턴십, 출강 등 지속적인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국면에 걸맞게 모 대학 공학부의 비대면 강의, 공학 워크숍 출강 등 사업 이외의 블록체인 기술 관련 대외 활동 및 정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성과 보고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물어가는 2000년은 버티는 게 용하다 싶을 정도로 너무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듯합니다. 저는 어떠한 시련과 위기도 이겨내면 그만큼 견고하고 단단해지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는 어느 국가보다도 위기를 잘 극복한 강한 민족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힘든 시기를 도약을 위한 움츠림이라 생각하고 대한민국을 나아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정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회사 도우테크 대표이사 한도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블록체인 교육생 연수 참여 기업의 발표를 청해 듣고 있습니다. 도우테크의 발표 함께 들어봤는데요. 함께 해주신 도우테크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발표는 람다 256의 발표가 되겠습니다. 람다 256이라는 기업은 블록체인 대중화를 위해서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 루니버스를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과연 이번 연수를 통해서 어떤 경험을 쌓을지 않는지 궁금한데요. 지금부터 람다 256의 발표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루니버스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를 맡은 람다 26의 김상윤 매니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루니버스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루니버스 서비스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미들웨어 성격을 가진 서비스로 우선은 블록체인 개발을 위한 인프라를 제공하는 서비스도 있고요. 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단에 바로 이용하실 수 있게 서비스 레이어에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씩 어떤 서비스들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회사 소개를 간략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어피트 그리고 증권플러스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가 저희 모회사고요. 저희는 두나무의 자회사로서 블록체인 기술을 좀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루니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람다 이오르기는 회사가 창립된 계기가요. 여러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을 보니까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자신들이 활용하는 또 제공해야 되는 서비스에 집중을 해야 하는데 블록체인 프로젝트다 보니까 블록체인 개발 쪽에 더 많은 리소스와 또 자원을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쉽게 또 프로젝트들이 좀 더 쉽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블록체인 쪽 개발 부분을 많이 도움을 드리고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서비스가 루니버스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자세하게 어떤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루니버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이제 블록체인 위에 서비스를, 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아시는 것처럼 인프라부터 결정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이 프로토콜도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 위에서 이제 개발을 들어가게 되는 건데 보시면은 뭐 클라우드로 제공을 할지 온프라미스로 제공할지 결정하시고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하이퍼레저 프로토콜 결정한 후에 이제 개발이 시작되는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에서 너무 많은 리소스가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체적인 서비스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거는 이제 인프라는 저희가 이제 아마존 또는 다른 타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요. 또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루니버스라는 메인넷을 지원해 드리지만 또 이더리움도 함께 쓸 수 있도록 지원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서 저희가 콘솔, 루니버스 콘솔 위에서 UI, UX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편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려서 자체적인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저희가 루니버스 서비스를 말할 때 바스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SaaS는 많이 아실 텐데 바스라 그러면은 앞에 이제 블록체인 as a 서비스가 붙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블록체인 기술 인프라를 지원하여 빠르고 편하게 블록체인 도입을 가능하게 해주는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서비스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먼저 저희는 이더리움 그리고 하이퍼레저 둘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루니버스 이더리움과 루니버스 하이퍼레저의 좀 특징을 말씀드리면 개발자 친화적인 편리한 개발 환경을 제공하고 있고요. 또 GUI를 통해서 최적의 운영 서비스 환경을 제공해 드립니다. 또한 안전하고 편리한 유저 월렛을 지원해 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장표는 저희가 딱 그 왼쪽에 보이시는 차가 빽빽하게 막힌 사진 같은 경우에 잘 아시는 이더리움이라든지 이런 퍼블릭 메인넷을 나타나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퍼블릭 체인 안에 모든 뎁사들이 다 개발을 하다 보니까 뭐 속도 문제라든지 아니면 가스비 문제라든지 이 퍼블릭 체인이 갖고 있는 한계들이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저희는 특별하게 좀 특징을 잡자면 레이어 2 솔루션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앞에 뻥 뚫려 있는 고속도로 같은 전용 차선을 사용하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독자적인 체인을 하나, 사이드 체인을 하나 드리고요. 그 위에서 마음껏 개발하신 후에 이후에 이제 메인넷이 역할을 하는 메인 체인을 넘길 수 있도록 그러니까 독자적인 고객사든 독자적인 체인 위에서 빠른 속도와 빠른 성능 그리고 가스비가 없거든요. 저희는 또 왜냐하면 그 사이드 체인 안에서만 이 트랜잭션에 대해서는 가스비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장점들을 도입한 게 레이어 2 솔루션이고요. 이 위에서 저희는 바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GUI가 좀 잘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 보시는 사진이 일반 개발자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페이지일 거예요. 근데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클릭 버튼 클릭만으로 뭐 토큰을 생성한다든지 아니면 트랜지션을 발생시키는 API를 뽑아드리든지 이런 비개발자 또는 블록체인 개발자가 아닌 분들도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린 콘솔 페이지를 함께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니버스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00개 이상의 기업 고객을 유치하고 있고요. 또 상용화 서비스로 100개 이상의 상용화 서비스 그리고 거래소와 지갑을 비롯한 20개 이상의 연동 작업이 되어 있고요. 컨설팅 프로젝트로 10개 이상을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앞단에서 말씀드린 거는 약간 미드웨어 성격의 개발 인프라 지원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부터 말씀드린 서비스들은 직접 블록체인 인프라를 통해서 직접 개발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저희가 제공드리는 SaaS 형식의 서비스를 통해서 그대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린 서비스 레이어 단의 서비스거든요.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루니버스 로열티 포인트 서비스입니다. 루니버스 로열티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 상으로 이루어진 포인트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두 가지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로열티 컨소시엄 서비스고요. 두 번째는 포인트 SaaS 형식으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저희가 대표적인 프로젝트를 바로 다음 장에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로열티 컨소시엄이라 하면은 포인트 시스템을 갖고 있는 얼라이언스들이 함께 얼라이언스를 구성해서 그 안에서 포인트가 교환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는 포인트 서비스를 나타나고요. 이걸 통해서는 상호 신규 고객을 획득할 수 있고 또 고객 충성도 강화 그리고 공동 프로모션도 가능한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 포인트 SaaS 형식으로는 단일 포인트 시스템도 구축하실 수가 있는데요. 뭐 포인트 서비스가 갖고 있는 장점, 뭐 리텐션 강화 목적은 당연히 있고요. 블록체인 포인트를 쓰다 보면은 더 나은 밸류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부분이냐면 예를 들어서 서비스 내에서 포인트를 사용을 하다가 유저가 포인트를 거래소 상장을 통해서 거래소에서 환급할 수 있는 기능들이라든지 이런 더 나은 밸류를 또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컨소시엄 부분의 대표 프로젝트로 이제 밀크 프로젝트를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밀크 프로젝트 안에는 신세계 면세점이라든지 아니면 대표적인 야놀자 서비스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포인트들을 함께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밀크 앱을 통해서 어떤 A라는 서비스의 포인트를 B라는 포인트로 어떤 기축통화인 밀크를 통해서 교환할 수가 있고요. 또 B의 포인트도 밀크를 통해서 한번 거쳐서 A라는 서비스의 포인트로 교환이 가능한다든지 이런 장점들을 갖고 있는 서비스가 이제 포인트 컨소시엄 서비스의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루니버스 DID 서비스인데요. DID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은 관심이 또 모이고 있는 서비스죠. 저희가 DID 서비스는 1월 한 말쯤에 저희 론칭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지금 개발은 다 완료되었고 현재 레퍼런스도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DID는 보시는 화면처럼 콘솔 화면을 제공해 드리고요. 이 안에서 뭐 이슈어라든지 아니면 베리파이어 또 홀더들이 등록을 해서 쓸 수 있도록 대시보드와 함께 개발 환경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개발 환경은 SDK로 지원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저희가 자체적인 앱이 있기 때문에 앱 서비스에 추가하셔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장표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야놀자와 저희가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야놀자에 가입된 호텔에서의 아니 모텔에서 비대면 체크인을 저희 DID 서비스를 통해서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키오스크를 통해서 뭐 페이스 아이디라든지 아니면 갖고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비대면으로 DID를 통해 체크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루니버스 트레이스라는 서비스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블록체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위변조가 불가능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 이런 특징이 있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아닌 다른 이제 타 업종에서는 이 블록체인의 저장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뭐 부분부터가 이제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API를 통해서 원하시는 데이터를 API를 뽑아드리고 그 호출만 통해서 그대로 바로 블록체인 저장할 수 있도록 편한 API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방송이 온라인으로 통하는 오늘 런칭이 저희가 되고요. 그래서 바로 저희 사이트에서 한번 튜토리얼을 통해서
데모를 한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면요. 공증 의뢰인이 먼저 다큐먼트라든지 어떤 형태의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트레이스 서비스를 통해서 저희 루니버스 체인에 저장을 하게 되고요. 그 저장된 문서 아이디를 이제 사용자에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럼 사용자는 그 문서의 아이디를 통해서도 그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공증인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그 문서 아이디를 통해서 문서 해시라든지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 두나무의 비상장 주식거래 플랫폼에서 비통주라고 불리는 비통일 주권에 대해서 벌써 트레이스 서비스가 사용되고 있고요. 저 플로우를 말씀드리자면 어떤 비통일 주권에 대한 매도인이 있을 거고 매수인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매도인이 팝니다 이렇게 올리겠죠. 그럼 매수인이 삽니다라고 해서 가격이 흥정되고 이런 데이터들이 모두 다 트레이스를 통해서 블록체인에 남게 되고요. 이후에는 주식에 대해서 전달을 하거나 또 입금이 되는 상태 그리고 주주 명부 서비스까지 트레이스를 통해서 블록체인에 저장될 예정입니다. 또한 좀 전에 설명드렸던 루니버스 DID를 통해서도 신분 인증 절차를 간소화해서 거래가 일어날 수 있게끔 적용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루니버스 디지털 에셋타이제이션입니다. 많은 분들이 블록체인 하면은 어떤 에셋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저희는 우선은 루니버스를 통해서는 별도의 가스비 용도의 코인이 불필요하고요. 수수료 직접 책정이 가능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성능에 대해서도 실시간 서비스에 적합한 고성능 블록체인을 제공하고 있고요. 또한 프라이버시 및 보안 이슈에 대해서도 별도의 루니버스 사이드 스캔, 그러니까 사이드 체인에 대한 스캔 페이지를 통해서 맞춤형 프라이버시를 제공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를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인도네시아의 루피아, 그러니까 루피아 지폐와 백으로 된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루피아 토큰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다 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종이화폐를 쓰기 위해서 배로 직접 운반하는 이런 좀 단점들이 갖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디지털 에셋에 대한 좀 니즈가 많이 있었고요. 저희 루니버스 체인을 통해서 그리고 루니버스 기반으로 이 루피아 백으로 되어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현재 지금 활용되고 있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글루아 프로젝트가 있을 텐데요.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점도 또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루니버스 메인넷도 지원을 하지만 이더리움 메인넷도 지원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사이드 체인 솔루션을, 그러니까 레이어 2 솔루션은 그러니까 사이드 체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 사이드 체인의 장점만을 가져가고 이더리움 기존에 사용하던 이더리움 메인넷과의 연결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함께 쓸 수 있는 프로젝트가 글루아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퍼블릭 체인 같은 경우에 아시겠지만 좀 한계가 있죠. 가스비가 비싸고 또 속도도 문제가 있고요. 안정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 루니버스 사이드 체인을 통해서 가스비 절감, 그리고 속도 향상, 안정성 향상, 그리고 확장성까지 갖춘 서비스만 이용하고 장점만 이용하면서 이더리움 메인넷을 그대로 같이 이용하는 이런 서비스가 글루아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루니버스 서비스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들웨어 성격의 인프라 제공도 있겠고요. 그 이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인트, DID, 트레이스, 그 다음에 디지털 에셋타이제이션 같은 다양한 서비스 단의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회사를 설립한 목적이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쉽게 사용하도록 많은 프로젝트들이 쓸 수 있도록 제공해드리는 서비스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고요. 혹시 다른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원하는 서비스가 있다면 저희는 또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앞으로도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람다 256에서 제공하고 있는 루니버스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발표에서 김상윤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기업 발표를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기업들이 함께 쌓았던 여러 가지 경험들을 공유하면서 지금 이 방송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다양한 정보를 얻고 계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네 번째 발표를 청해 듣겠습니다. 바로 미디움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미디움은 블록체인 소프트웨어는 물론이고 세계 최초 고성능 하드웨어 블록체인 솔루션 MDL을 개발하는 등
블록체인 시장의 리딩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연 이번 연수를 통해서는 어떤 정보를 함께 얻어가셨을까요? 지금부터 발표 함께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미디움 회사 소개와 사업 내용을 소개하게 될 미디움에서 CEO를 맡고 있는 조영준 이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블록체인 연구교육원의 성과 경우에 참석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 미디움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블록체인을 개발한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그리고 강력한 블록체인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해서 기술과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보시다시피 왼쪽에서 보이시는 이 MXP, 이 소프트웨어 가속 기술, 그리고 하드웨어 가속 기술, MBPU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최초로 개발한, 블록체인 전용 정보 처리 장치를 MBPU라고 하고요. 이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현존하는 가장 빠른 블록체인 기술, 현재 15,000 TPS, 그리고 1.6초의, 네트워크 레이턴시를 지금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쉽고 빠르게, 설치를 해주기 위해서 약 10분 정도에 걸리는 인스톨 시간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하이퍼레저 패브릭과 100% 호환되는 이런 상호 운영성을 보장하고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제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MDL, Medium Distributed Ledger라는 이 제품은 사실상의 전 세계 표준이라고 볼수 있는 하이퍼레저 패브릭, 이 오픈소스 플랫폼이죠. 이 하이퍼레저 패브릭 블록체인 플랫폼과 대비해서 약 4배 이상의 성능을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이퍼레저 패브릭 SDK와 100% 호환되면서 패브릭 기반으로 제작된 이런 디스트리뷰티드 앱이죠. D앱과 완벽하게 100% 호환성을 보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블록체인 수요 기업에서 이 하이퍼레저 패브릭 기반의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구성하시겠다라고 하시면 저희 MDL 로 대체되었을 때 아주 최적화된 아키텍처를 저희가 직접 디자인하고 이런 컨설팅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이제 MDL 같은 경우에는 기존 패브릭, 하이퍼레저 패브릭을 서비스 환경에서 설치하고자 하실 때 보통 6시간에서 한 12시간 이상의 이런 설치에 걸리는 시간들이 있으신데요. 그것들을 저희 인스톨러 환경에서 약 10분 정도 안에 설치가 되게끔 하는 플랫폼 설치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지금 블록체인 수요 기업들이 많은 실험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일종의 개념 검증과 기술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개념 검증과 기술 검증을 필요로 하시는 그 수요 기업들에게 무료로 저희 MDL 솔루션을 설치를 하고 운영해 보실 수 있는 프리트라이얼 버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미디움의 블록체인 가속 기술을 설명드릴 수 있는 핵심적인 두 가지 기술을 좀 보고 계신데요. 왼쪽에 MXP, 즉 미디움 익스프레스 엔진은 소프트웨어 가속 기술을 이야기하고요. 오른쪽에 MBPU, 이런 보이시는 칩의 모형을 보고 계신데요. 예, 하드웨어 정보 처리 장치를 별도로 CPU의 오버헤드 걸리는 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 MBPU라는 별도의 하드웨어 가속 기술이 집약된 이 하드웨어 보조 처리 장치를 보고 계십니다. 간략하게 상세 설명을 드리면, MXP라는 소프트웨어 가속 엔진은 보시다시피 세 가지 특징으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캐시를 유용한 성능 향상, 그리고 DB, IO를 대기를 최소화하면서 성능을 비약적으로 올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단위가 큰 작업들을 일부 병렬화시키면서, 병렬 작업을 통해서 성능을 가속시킨 이렇게 세 가지 기술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MBPU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왼쪽에 보시는 게 CPU. 예를 들어서 64코어짜리 CPU를 트랜잭션 처리에 대해서 약 69만 개, 그리고 38만 개의 사인과 베리피케이션의 작업들이 들어왔을 때 CPU가 전체적으로 꽉 차서 이제 오버헤드가 걸렸기 때문에 다른 작업에 CPU가 할애될 수 없는 모습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64코어 CPU에 MBPU 보조 처리 장치를 이제 추가로 설치를 한 후에 트랜잭션 처리를 할때 CPU의 처리량은 감소를 하면서 트랜잭션 처리에 대해서는 MBPU로 오프로드해서 전체적인 시스템의 가용률을 높이는 이런 부분으로 MBPU가 전체적인 트랜잭션 처리량을 좀 비약적으로 올린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신 장표는 하이퍼레저 패브릭과 MDL을 이제
성능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이제 그래프라고 보실 수 있고요. 왼쪽에 하이퍼렌처 패브릭에 약 3000TPS 이상의, 3500TPS 이상의 트랜잭션을 밀어 넣었을 때 약 3500TPS 구간부터 그 구간에 수렴해서 점점 좀 다운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오른쪽에서는 MDL을 설치했을 때 약 15000TPS 이상 구간까지 지속적으로 성능이 원활하게 처리된다는 그 구간을 저희가 직접 실험 결과를 통해서 저희가 기록한 내용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이제 레이턴시를 표현드린 건데요. 각각 구간별로 패브릭에서는 계속 레이턴시가 비약적으로 더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 있고, MDL에서는 2초 구간 이내에서 수렴되어서 원활한 처리 속도를 보장한다라는 그래프를 통계자료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네, 보시는 장표는 저희가 직접 이런 테스트 환경을 테스트 랩이라는 것을 구축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MDL의 처리 속도를 직접 콘솔에서 보시고 싶은 파트너나 우리 개발사들 그리고 협력사들이 직접 들어와서 이 MDL 테스트를 기존에 AWS상에서 구현된 MDL 세트에서 구현돼서 직접 처리 속도를 볼 수 있는 그 화면을 저희가 직접 캡처해서 보여드리는 내용입니다. 네, 저희 제품을 이제 제품의 간략한 특징을 설명드렸고요. 직접 제품에 대한 구성 요소를 한번 설명드리면 하단에 보시는 하드웨어 레이어에 MDL 하드웨어 서버가 이제 구성되고요. 그 위에 이제 MVPU가 장착이 됩니다. MVPU는 수요 기업의 목적에 따라서 장착이 될 수도 있고 장착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이제 플랫폼 레이어에서는 하이퍼렌처 패브릭 아키텍처 프로토콜 레이어가 이제 올라가게 되고요. 그 위에서 보셨던 이제 하드웨어뿐만 아닌 이제 소프트웨어 가속 기술 MXP 아키텍처가 그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위에 이제 저기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실제 MDL을 설치할 수 있는 인스톨러와 그리고 설치 이후에 보실 수 있는 MDL 매니저 이런 컴포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MDL 인스톨러의 간단한 모습들을 한번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런 스크린샷을 대표적인 스크린샷을 보실 수 있는 최초 이 패키지를 설치할 수 있는 그 데이터 레지던스 환경에서 실행을 시키시면 왼쪽에 이런 콘솔의 이 커맨드 라인에서 직접 설치가 시작이 되고요. 그 뒤에 이제 브라우저가 연동이 되면서 브라우저 상에서 컨피규레이션에 필요한 몇 가지 데이터들만 입력하시고 설치를 진행하시면 간단한 설치 과정을 통해서 이제 플랫폼이 설치가 완료가 됩니다. 설치가 완료된 뒤에는 이제 이렇게 보시는 이 MDL 매니저, 일종의 오퍼레이팅 뭐 대시보드라고 볼 수 있죠. 플랫폼이 어떻게 설치가 되었고 설치해서 지금 노드 구성 환경과 노드별로 리소스가 어떻게 보여질지 그리고 노드에서 만들어지고 있고 생성되어진 이제 그 트랜잭션들의 정보들 그리고 노드별로 지금 얼마만큼의 어벨러빌리티가 있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그 리소스를 모니터링 하실 수 있는 화면까지 MDL 매니저에서 전체적으로 제공이 되게 됩니다. 이 모든 제품들을 이제 MDL 인스톨을 설치된 이후에 자동으로 다 이용하실 수 있게 된다는 그런 화면을 보고 계신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지난 8월에 저희가 론칭을 했는데요. MDLX라고 해서 실제 현장에서 블록체인 수요 기업들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이제 고민들 중에 하나가 체인 코드를 직접 개발해보고 테스트해볼 수 있는 환경이 좀 필요하다는 건데요. 저희 지금 데이터 센터에 제공되고 있는 저희 이제 MDL 환경에서 직접 체인 코드를 작성해보고 템플릿을 실험해보고 디플로이해보면서 몇몇 파라미터들을 직접 테스트해볼 수 있는 그런 체인 코드 관리 콘솔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MDLX를 지금 바로 저희 사이트 접속해서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고요. 이 MDLX라는 화면에서 총 약 40여 종의 체인 코드 템플릿을 저희가 공개하고 있고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 이런 그 MDL, 저희 블록체인 제품이 그럼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올해 여러 사업들이 진행됐지만 대표적인 세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키사에서 진행했던 여러 가지 이제 그 정부 주무부처에서 진행했던 과제 중에 도로공사에서 진행한 상호정산 시스템에 저희 블록체인 가속기, 이 하드웨어 가속기가 투입이 되었고요. 정산 데이터를 민자사업자 구간과 한국도로공사에서 정산 데이터가 불일치해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이 블록체인 원장에 올려서 해결하려고 하는 이 상호 정산 시스템, 신뢰 기반의 상호 정산 시스템 구축에 이제 하드웨어 가속기가 저희가 그 투입이 되어서 개념 검증이 진행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공공기관 구축 과제 중에 이제 과제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연구 시스템에 지금 활용되었던 사례가 있는데요. 한국조폐공사에서 진행했던 이 프로젝트였는데요. 얼마 전에 진행했던 납품 사례였는데 그 조폐공사에서는 지금 사업팀이 계시고 연구센터가 별도로 있으십니다. 그 정보기술연구센터 내에서 이 블록체인 연구를 굉장히 다 광범위하게 진행하고 계신데요. 저희 MDL과 패브릭 이 설치를 통해서 어떻게 패브릭을 튜닝을 하고 설치를 하고 그리고 퍼포먼스를 체크하는지 그 BMT 시스템을 저희가 제공해서 기술을 공급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부동산 매물 검증, 부동산 거래에서 많은 이제 실매물들이 아니라 허위 매물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입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신뢰를 조금 더 제고할 수 있는 그 신뢰 검증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는 이제 블록체인 프로테크를 하시는 이제 부동산 스타트업이 계신데요. 그쪽과 이제 협업을 해서 부동산 가격 입찰과 그리고 신뢰 보증 시스템을 만드는 그 플랫폼에 저희 MDL 기술이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많이 아시겠지만 지금 블록체인은 사실상 4차 산업혁명 이 큰 메가 트렌드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 중에 같은 해에서 발표한 자료를 인용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2030년까지 3,100조 원 시장으로 이게 블록체인 인프라에 투자되는 규모가 점점 더 성장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글로벌 시장에 맞게 저희 제품과 솔루션 그리고 기술을 좀 더 고도화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한국의 여러 시스템 통합 회사들과 그리고 IT 기업들 그리고 공공기관들과 하고 있지만 나아가서 이제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 여러 기업들과 글로벌 SI 회사들이죠. 중국, 일본, 그리고 이제 미국 이런 여러 대형 SI 기업들 그리고 이제 기술 컨설팅 기업들과 광범위한 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2018년도 10월달에 설립되어서 이제 만 2년 된 이제 스타트업입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록체인 시장이 계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점점 더 글로벌 진출에 계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을 하고 고성능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술을 솔루션화해서 다양한 이제 실험적인 활동들을 지금 계속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저희 보신 이제 회사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들 6명 사진을 지금 보고 계신데요. 이제 CEO를 맡고 계신 김판종 회장님을 비롯해서 각계 분야에서 10수년간의 그 전문성을 보유한 여러 핵심 인력들을 보유하고 있고요. 현재는 약 70명의 엔지니어들과 함께 이 블록체인 기술을 계속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올해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참여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내년도에는 글로벌 진출의 여러 성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또 이런 자리에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블록체인 시장의 리딩 기업 미디움의 사례 발표를 통해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도 다양한 정보를 얻으셨으리란 생각합니다. 이어지는 발표는 바로 블루힐릭스의 발표가 되겠는데요. 이 블루힐릭스는 테크핀 기업입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 거래소 솔루션 있죠. BHEX 클라우드를 비롯해서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서비스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인데요. 이번 연수를 통해서 어떤 정보를 얻어가셨을까요? 지금부터 자리 발표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블루힐릭스의 공동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이상국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분들과 강연을 통해서 이제 소통할 수 있고 또한 이제 저희 업체 소개와 그리고 유용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블루힐릭스는 블록체인 기술 기업이고요. 주로 그 거래소 솔루션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강연에서 탈중앙화 거래소와 중앙화된 거래소, 이 두 가지 거래소의 발전 트렌드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리고, 저희의 이제 블루힐릭스에 대한 소개도 이제 같이 할 예정입니다. 네, 일단 저희 블루힐릭스의 핵심 비즈니스에 대해 먼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맨 왼쪽에 있는 HBTC 체인이라는 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제 메인넷을 만들었는데, 그 메인넷은 크로스 체인을 통해서 이종 체인 간에 이제 가치 교환을 할수 있게 하는 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서 크게 두 가지 서비스를 이제 론칭할 예정인데, 첫 번째는 탈중앙화된 커스터디, 두 번째는 탈중앙화 거래소, 이렇게 되겠습니다. 현재 11월 현재, 2020년 11월 현재는 그 검증인을 선정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완료되고 11월 중에 완료를 한 이후에 12월에는 저희의 탈중앙화 거래소의 화이트 레이블 솔루션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블루힐릭스 사업은 저희의 현재까지의 주요 사업이고, 클라우드 거래소, 중앙화된 거래소인데 클라우드 형식으로 거래소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제 거래소를 하실 때 가장 이제 진입 장벽인 유동성을 해결한다는 것인데, 저희가 지금까지 전 세계 300여 개 거래소 고객들이 있는데, 그 거래소 고객들 간의 유동성을 공유를 하고, 또한 이제 글로벌 탑 거래소에서도 이제 유동성 공유를 통해서 저희 고객들이 거래량 때문에 이제 사업을 하실 때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요 상품은 현물 거래, 그리고 무기한 선물 거래, 옵션, OTC, 그리고 스테이킹 서비스 등등을 모두 저희가 SaaS로 클라우드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거래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HBTC라는 거래소이고요. 이 거래소는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유동성이 이제 10위권 그 이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거래소입니다. 저희 클라우드 거래소를 그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직접 운영하는 거래소이므로 저희 고객들이 저희가 어떻게 저희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시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참고하실 수 있는 그런 거래소가 될 것이고요. 특징은 저희는 이제 거래소의 수익을 이제 유저들에게 쉐어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매일매일의 수익을 저희 자체 토큰을 100% 매집을 합니다. 수익의 100%로 매집을 해서 소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의 거래소 수익을 모두 유저들에게 공유해드릴 수 있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희가 거래소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면서 또 자체적으로 거래소를 운영을 한다면 저희 고객들과 거래소 고객들과 어떻게 보면 이해상충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식으로 유저들에게 이제 수익을 분배해주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오버뷰를 보시면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클라우드 거래소와 이제 저희 HBTC의 유동성은 CMC 기준 10위권 안에 있는데, 최근에는 10위권 안에서도 이제 상위권 3위에서 한 5위 정도를 왔다 갔다 할 정도로 풍부한 유동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거래소 고객은 이제 300개 이상이 계시고, 그 거래소 고객들의 B2C 유저들을 모두 합친다면 그 유저는 1,500만 명 정도 될 정도로 매우 많습니다. 또한 이제 글로벌 6개국, 뭐 한국이나 일본, 뭐 싱가포르 등등의 이제 글로벌 오피스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저희가 직원이 한 120명 이상쯤 되는데, 그중에서 100명 이상이 개발자입니다. 그럴 정도로 저희는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는 그런 회사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회사의 주요 투자자들 소개인데요. 일단 잘 아시는 뭐 후업이나 OK 같은 글로벌 선두 블록체인 업체들이 저희 에쿼티 투자자로 들어와 있어서 네, 그런 생태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의 팀 멤버들은 주로 구글,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등의 세계 유수의 IT 기업 출신이거나, 혹은 이제 뭐 바클레이스나 소시에테 제네랄 같은 글로벌 IB 출신이 있습니다.
이두 기업은 이제 IT와 금융의 그 융합, 저희가 이제 지향하는 것이 그런 쪽인데, 이제 테크핀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멤버들이 모여 있고, 또 이제 블록체인 쪽에서는 후어비 멤버들이 좀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상욱이라고 하고요. 지금 블루힐릭스 코리아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후어비 코리아 시절에는 이제 CFO를 맡았고, 다양한 그런 블록체인 관련 신사업을 또 론칭하는 업무를 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와 이제 공동대표를 같이 하고 있는 채원 대표님은 후어비 코리아의 전략기획 이사로 활동을 하셨고, 역시 이제 블록체인 분야에서 풍부한 그런 경험을 가지고 계신 훌륭한 분입니다. 네, 저희 이제 글로벌 이제 CEO이자 파운더인 이제 제임스 G는 후오비 글로벌의 이제 CTO 출신입니다. 후오비 글로벌이 2013년도에 이제 후오비가 이제 창업을 하게 되었는데, 14년부터 17년까지 CTO를 역임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많이 닦았고, 저희의 이제 개발진들도 당시에 CTO 조직 출신들이 많이 계셔서, 저희가 이제 이쪽 분야에서는 이제 최고라고, 기술력 측면에서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는, 네, 그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아까 맨 앞에 저희 회사의 세 가지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로 HPTC 체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추진하는 뭐 탈중앙화 거래소, 그리고 이제 탈중앙화 커스터디, 이 부분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체인은 가장 큰 특징이 크로스체인을 통해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혹은 이더리움이나 이오스와 비트코인 등등 이종 체인 간의 거래를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현재도 뭐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시도를 하고 있는데, 뭐 폴카닷, 코스모스, 뭐 어떤 뭐 시스템적으로는 좀 다르지만, 일단 저희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상용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뭐 백서나 뭐 기술 개발 단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이제 12월에 바로 덱스를 론칭을 하고, 그 덱스를 이제 또 어떤 뭐 기술력에 도움이 필요하신 고객들에게 화이트 레이블 서비스로서 이제 공급을 하는 그런 업무를 이제 올해 12월부터 시작을 할 것입니다. 저희의 이제 체인은 35개의 검증인들로 이제 운영이 되고요. 일단은 속도는 2000 TPS 정도 나올 정도로 뛰어난 성능과 보안 능력을 이제 갖추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저희 자체 HBTC 체인의 테스트넷인데, 테스트넷은 1년 전부터 이제 론칭을 하였고, 실제적으로 워킹을 하면서 이제 안정성이 많이 검증이 되고, 또 이제 어딧을 통해서 이제 보안적인 측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11월 현재 메인넷을 이제 론칭할 예정입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이 체인을 통해서 두 가지 사업을 영위할 것인데, 첫 번째로 탈중앙화된 커스터디입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 체인 안에 뭐 비트코인을 뭐, 맡길 수 있고, 혹은 이더리움도 맡길 수 있고, 다양한, 메인넷에 체인을 이제 맡길 수 있다는 게큰 장점인데, 이것은 어떻게 응용이 되냐면, 지금 중앙화된 거래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해킹에 좀 취약하다는 것이고, 실제로 이제 유저 자산이 유실된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탈중앙화된 커스터디를 쓴다면 유저들이 안심하고 투명하게 지금 거래소가 잘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소 산업에 어떤 신뢰를 부여하는 그런 큰 역할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탈중앙화된 커스터디를 통해서 사실 현재 이제 거래소 산업의 그런 문제점은 선도 거래소들이 어떤 뭐 브랜드나 이제 자본력을 통해서 신뢰를 확보하고, 또 이제 그 신뢰 때문에 유저들이 그 선도 거래소에 가기 때문에 거래소 운영 업체들이 좀 이렇게 양극화에 처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또한 업계 발전 측면에서도 이건 좋지 않은데, 다양한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한 업체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일부 업체에 집중되다 보니까 좀 독과점 문제도 생기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 커스터디 서비스를 통해서 안정성을 확보한 이후에 다양한 이제 유저 친화 서비스들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이고, 그런 부분에 일조할 것입니다.
네, 저희는 이제 키를 이제 분산해서 관리하는 그런 이제 기술이 핵심이고, 이것은 전 세계 다양한 국가들의 지금 특허를 출원한 상황입니다. 저희 커스터디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이제 체인들의 자산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두 번째는 저희가 탈중앙화된 거래소를 이제 2020년 12월에 론칭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이제 저희가 현재까지 만들어진 이제 거래소의 그런 시제품인데요. 맨 왼쪽부터 보시면 일단 수압 기능이 있습니다. 유니 수압처럼 그런 수압 기능이 있고, 가운데 사진은 이 수압을 위해서 AMM 방식으로 코인 쌍을 이제 락업을 하고 락업을 함으로써 이제 유동성을 공급하는 그런 기능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의 가장 큰 특징은 이게 이제 비트코인과 트론의 맨 왼쪽 사진에서 이렇게 교환이 된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저희는 이 체인을 통해서 덱스이지만 이종 체인 간의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맨 오른쪽에 이제 저희는 지정가 거래 서비스도 제공을 하는데, 이 지정가 거래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클라우드 거래소, 아까 CMC 기준으로 뭐 세계 10위 안에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유동성을 저희 체인 안에 이제 부여를 해서, 사실 여기 이제 그림은 멈춰 있지만 이것이 이제 뭐 호가나 이런 것이 매우 빠르게 움직이면서 가장 효율적인 가격을 찾아주는 그런 서비스를 덱스에서 이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우 좀 혁신적인 서비스라고 저희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HBTC 자체에 그런 덱스를 보여드렸지만, 요게 이제 로고를 바꾸고 어떤 커스터마이즈를 통해서 이제 고객들이 필요하시면 이 덱스를 이제 서비스하는 그런 SaaS 형식의 하이브리드 덱스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일단 저희가 BHPOS라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요. 이 기술은 전 세계 그런 유동성이 많은 이제 선두 거래소들의 유동성을 이제 끌어와서 저희 체인에 부여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의 이제 두 번째 내용인 이제 클라우드 거래소 영역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클라우드 거래소는 중앙화된 거래소를 SaaS 형식으로 이제 제공을 하는 것인데, 저희가 현재까지는 전 세계 300개 이상의 거래소 고객을 보유하고 있고요. 12개국 이상이 있고, 또 엔드 유저는 120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이제 어플리케이션 그런 예시인데요. 저희가 맨 왼쪽은 자체 거래소 HBTC,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거래소들은 각각 이제 커스터마이즈를 지원한 그런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다양한 그런 그 파트너사들과 협력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저희의 뭐 기업 소개를 보시고 혹시나 저희의 이제 협력 관계를 원하신 분들은 저기 아래 홈페이지 이제 www.bluehills.co.kr을 통해서 저희에게 연락을 주실 수 있는데요. 어떤 뭐 채팅이나 게시판 등등에 이제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이제 함께 이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테크핀 기업 미디움의 사례 발표 여러분과 함께 청해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발표는 알케미 랩의 사례 발표가 되겠습니다. 이 알케미 랩은 현존하는 기술을 새롭게 조합해 우리 삶에 유익한 금융을 꿈꿉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지난 2019년에 창업을 했고요. 블록체인 기술 기업입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서 어떤 정보들을 함께 담으셨는지 지금부터 사례 발표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무인자산운용사 쫄보를 만들고 있는 알케미랩의 대표 김한샘입니다. 쫄보는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그리고 서버리스 서비스로 구현한 유지보수가 전혀 필요 없는 무인자산운용사입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까지도 자율의사 결정 기구를 거쳐서 자동으로 진화하는 형태를 갖고 있는데요. 왜 이걸 만들었느냐? 제가 게을러서이기도 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무인은행인데 왜 무인 펀드는 없을까? 주요 구성원이 이제 블록체인 개발 강사이기도 한 저희 알케미랩은 자연히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펀드는 탈중앙화가 가능한 기능만 떼놓고 봤을 때 서비스적 가치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은행 서비스는 저축, 송금, 대출, 추신 같은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중 탈중앙화가 가능한 영역은 저축과 송금 정도죠. 대출이 가능한 대출의 경우는 담보물이나 신용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기준이 필요하므로 탈중앙화가 어렵고 추심의 경우도 보통 법적인 환경을 고려해서 용역을 써야 하기 때문에 탈중앙화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탈중앙화가 가능한 부분, 즉 저축과 송금 기능만 탈중앙화를 한다면 어떨까요? 이게 이제 비트코인인데 여전히 매력적인 핀테크 페이먼트 서비스가 됩니다. 반면에 운용사는 투자에 관련한 의사결정을 하는 기능이 탈중앙화가 불가능한데 하필이면 이 기능들이 모두 핵심 업무에 해당합니다. 쫄보는 완전히 투명한 인공지능 서비스를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우선 GitHub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통해서 가장 합리적인 투자 알고리즘이 구현되고 데이터 수집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FAS, 그러니까 Function as a Service에서 이 정보를 끌고 와서 딥러닝 모듈을 돌리고 미래를 예측합니다. 예측된 값으로 매매 주문이 제출되고 거래 담당 기관은 이를 집행합니다. 거래 담당 기관은 API를 통해서 누구나 실시간으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가 없는 데이터는 블록체인에 영구히 보존됩니다. 이런 정보를 토대로 DAO, 그러니까 DAO라고도 하죠. 그 자율화된 의사결정 기구에서는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 논의의 결과 투자 알고리즘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완벽히 블록체인에 기반한 탈중앙화는 아니지만 제3자에 의한 정보 공개와 자동화를 통해서 투명성을 보장하는 중간 정도 단계의 탈중앙화라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삶은 쫄보를 통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선 선관주의 의무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라는 것인데 펀드 매니저는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을 내리도록 법에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한 해에만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해 발생한 피해 금액이 3조 원에 달합니다. 이제 아무리 법에서 감옥 보낸다고 협박을 해도 아무도 겁을 먹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보시는 이 사진과 같은 상황이 일상이 되어버린 지금 우리에게 쫄보는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립니다. 먼저 펀드 매니저가 투자금을 횡령할까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쫄보의 거래 내역과 자금 상황은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전 세계 유저가 이를 24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감시를 하면 할수록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모두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익률이 부진할까봐 노심초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재무학기에서 밝혀진 사실이지만 투자 알고리즘만으로는 절대로 초과 수익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이건 수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결국엔 투자 알고리즘은 획일적으로 보편화되어야 하고 운용사별 엣지는 누가 더 많은, 더 의미 있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느냐로 귀결될 것입니다. 쫄보는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과 딥러닝 기술로 가장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투자 알고리즘을 만들었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오픈소스로 운영되기 때문에 항상 최신 상태가 유지되고 데이터 공유 커뮤니티를 통해 정보력에도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서비스 사용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위해서 스스로 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다. 쫄보의 운영은 그 DAO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쫄보는 매주 주간 영업이익의 상당 부분을 복권의 형태로 공유하는 복권 이벤트가 있는데 DAO 커뮤니티에서 활동량이 많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더 이상 소비자는 믿을 이유가 없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필요가 없습니다. 쫄보의 모바일 앱은 현재 개발이 완료되었고 12월 말 CBT 런칭을 목표로 내부 QC와 보안 점검 중에 있습니다. 데모 영상을 급조해서 만들어 보았는데요. 저 밑에 URL이 있습니다. 다시 만들 거긴 한데 어쨌든 여기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 알고리즘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미 특허 출원된 부분이고 곧 오픈소스로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보통 투자 알고리즘들은 이렇게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들키면 수익성이 악화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저희가 택한 보편적인 방식은 저희 알고리즘을 복제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수익률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집니다. 변동성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자해서 얼마나 벌리느냐. 지금 비트맥스에서 시범 운영 중에 있는데 수익률이 이렇습니다. 지금은 훨씬 더 좋아졌고요. 저희가 거의 동일한 수익 구조를 지닌 업체, 저희 라이벌 업체가 있는데 그곳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인 성과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쫄보의 목표는 국내에 있지 않습니다. 10경에 달하는 글로벌 자산운용사 시장을 뒤집어 엎는 데 있습니다. 저희 SAM 시장은 글로벌 로버 어드바이저의 수탁고이고 SOM 시장은 글로벌 로버 어드바이저 수탁고 약 1000조 원의 1%인 10조 원으로 잡았습니다. 이 SOM 수탁고인 10조 원에
수탁골을 저희가 달성하게 된다면 연간 600억 원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거의 100% 무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 거의 전액 영업이익이 될 것입니다. 여기 보시는 0.6%의 수수료율은 고객으로부터 저희가 떼는 금액이 아니라 저희는 완전 무료 서비스입니다. 저희 거래 담당 기관으로부터 받는 리베이트입니다. 그렇다면 쫄보를 통해 매매할 때 수수료가 더 비싸진다는 말이냐? 그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쫄보가 매매할 때 수수료가 0.02%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쫄보 오픈소스를 복제해서 매매하게 된다면 이게 0.04%, 이게 저렴하면 0.04%가 될 텐데 그거보다 50%가 저렴합니다. 쫄보는 현재 초기 시장 진입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글로벌 1위 거래소 바이낸스와 기술 활용 계약을 체결했고요. 이를 통해서 바이낸스의 글로벌 회원 1,500만 회원을 대상으로 이메일 대량 발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이미지를 확립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빛 미디어와 확률론적 딥러닝 번역서를 3월에 출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쫄보의 생태계와 관련한 그 SNS를 전개할 계획인데요. 지금까지는 개발자 위주로 저희가 채용이 이루어졌지만 점차 콘텐츠 기획자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글을 작성한 경험이 풍부한 분들을 위주로 저희가 채용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저희 알케미랩은 금융, 인공지능, 블록체인 분야의 전문가 8명이 모여서 구성된 회사입니다. 대표인 저는 11년차 펀드 매니저이고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분야 개발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쫄보의 다음 단계는 바로 시계열 데이터용 데이터 웨어하우스 산업입니다. 공개된 모든 시계열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정제하고 가공해 판매까지 하는 서비스입니다. 당연히 쫄보의 성능을 개선하는 목적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네, 저희 모토입니다. 투명해야 핀테크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블록체인 마스터 양성과정 수료자 하재우입니다. 저는 개발자가 정말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비정자여서 많은 취업의 문턱이 있었는데 그 취업의 문턱을 블록체인 마스터 양성과정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비전공자임으로써 가지고 있는 그런 개발에 대한 지식과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었는데 블록체인 마스터 양성과정을 통해서 많은 도움이 되었고 또 많은 지식과 많은 그 경험들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는 지금 알케미랩이라는 회사의 백엔드 개발자로 취업을 했습니다. 많은 블록체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블록체인 교육 비대면 성과 공유회 함께 시청하고 계십니다. 기업들의 사례 발표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기업은 바로 코인플러그의 기업 발표가 되겠습니다. 코인플러그는 블록체인 국내 최다 특허 보유를 한 기업이고요. 이를 넘어서 등록된 특허 수 기준 세계 1위, 그야말로 명실공히 최고의 블록체인 기술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업은 이번 연수를 통해서 어떤 내용을 담으셨을까요? 지금부터 코인플러그의 기업 발표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코인플러그에서 일하고 있는 허원호 이사라고 합니다. 먼저 코인플러그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인플러그는 블록체인으로 세상을 연결하다는 모티브를 가지고 출범하였으며 현재 메타디움 엔터프라이즈, 마이키빈 얼라이언스, 더 폴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 전문 기업입니다. 먼저 회사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코인플러그는 2013년 설립 후 블록체인 기술 개발에만 전념해온 국내 최고의 블록체인 기술 전문 회사입니다. 대표자께서인 어준선 대표님께서는 현대 그리고 시스코에서 기술 개발에 대한 업을 계속해서 이어오셨고 블록체인에 대한 초기 기술 멤버로서 회사를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인 부산광역시에도 지사를 두어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76명의 기술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오늘 날짜 기준으로 91명의 직원들이 서로 힘을 합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투자자로는 미래에셋 벤처투자 그리고 KB인베스트먼트, SBI인베스트먼트에서 기관 참여 투자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회사는 현재
블록체인 기술 개발과 실서비스들의 구현을 통해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 회사는 블록체인 규제자의 특구인 부산에서 DID 기반 부산 시민카드인 BPASS를 발급 런칭하였으며 DID 기반 공공안전 제보 서비스를 런칭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블록체인 확산 지원 기술 컨설팅을 하고 있으며 글로벌에서 남미의 케이보키핀을 런칭하였으며 베트남과 태국, 캄보디아의 DID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2013년 출범 이후로 다양한 업체에서 기술 컨설팅 사업을 하였고 민간 주도 사업, 그리고 공공선도 사업, 그리고 일반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을 하였습니다. 저희 회사의 가장 큰 강점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세계 1위 블록체인 등록 특허로서 2019년 11월 미국 헤리티앤헤리티의 특허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저희 회사는 특허 등록 건수 글로벌 166건, 그리고 국내 154건으로 총 320건의 특허로 출원 특허 1위를 기록하였으며 블록체인 특허의 가장 높은 등급인 AAA 등급 1개, 그리고 AA 30개, 그리고 A 특허가 42개로 특허를 바탕으로 한 DID와 블록체인 기술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메타디움 DID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DID는 분산 신원 인증의 줄임말로서 그동안의 개인정보라든가 여러 가지 유럽의 GDPR 이슈에서부터 해방되었으며 개인 주권은 그리고 개인정보는 개인이 소지하고 개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발행을 하고 인증을 해야 된다는 사업입니다. 메타디움 DID 플랫폼의 기본인 마이키핀 앱을 이용하여 포털이나 쇼핑몰, 비대면 인증, 실물 인증까지 다양한 사업 영역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DID 플랫폼은 2019년부터 제공된 플랫폼으로 코인 플러그의 특허가 가장 많이 활용된 사례입니다. DID 관련 특허만 13건이고 인증 분야에만 40여 건의 특허를 바탕으로 저희 메타디움 올인원 플랫폼인 코인 플러그 특허로서 인증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과기정통부의 TTA 성능평가에서 코인플러그 블록체인이 가장 빠르고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코인플러그의 주요 사업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코인플러그는 고유의 블록체인 생태계 구축을 진행하고 블록체인 기술과 블록체인 서비스에 대해서 선도하는 기업입니다. DID 기반 메타디움 엔터프라이즈 사업을 하고 있으며 DEP 서비스의 마이키핀 그리고 더폴, 디파이 사업의 플랫폼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호 연계하여 블록체인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으며 현재 코인플러그는 다양한 기관과 그리고 블록체인, 투자사, 금융, 공공기관 등의 협력을 받아 블록체인 기술 개발을 하고 있으며 그중 마이키핀 얼라이언스는 현재 90여 개의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기관부터 금융,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 기업, 가상자산 기업, 여러 다양한 생태계를 구축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용 플랫폼 바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메타디움 엔터프라이즈로 기업용 블록체인 인프라를 신속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메타디움 엔터프라이즈는 기업에서 원하는 최적의 솔루션, 블록체인 서비스와 블록체인을 필요로 하는 인증 기업에게 가장 적당한 솔루션으로 기업에서 원하는 모든 사항을 맞춤으로 제공할 수 있는 메타디움 기반의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입니다. 메타디움 엔터프라이즈는 B2B 영역에 쓰이고 있으며 현재 대전광역시, 기술보증기금, 부산광역시, 경남도, 그리고 한국인터넷진흥원 등과 다양한 사업 분야를 넓히고 있습니다. 메타디움 엔터프라이즈의 기본 모델은 메타패스, 메타페이, 메타프루프, 메타사인, 메타토큰, 메타DID로 나눠지며 기업 환경에 맞는 DEP 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KB국민카드와 그리고 현대카드, 그리고 KDB산업은행 우리펀드 서비스와 다양한 사업에서 엔터프라이즈 모델을 적용하여 운영을 한 구축 사례가 있습니다. 현대카드라는 싱글 사인온 서비스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 구축한 사례가 있고 KB국민카드도 블록체인 기반 인증서 사업,
우정사업본부와는 센터페이를 이용한 간편결제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였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과는 최근에 모바일 사원증으로 간략한 인증 절차만으로 키사에 출입할 수 있고 방문할 수 있는 방명록 그리고 키사 모바일 사원증을 런칭하였습니다. 유엔과는 지금 로힝야 난민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로힝야 난민에게 블록체인 DID 기반의 신분증을 발급하는 사업을 수주하여 진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표준화 확장성을 고려한 ID 인증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대학교와 협의하여 대학교의 각종 증명서 사업을 증명서 등을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인증 플랫폼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코인플러그는 부산 블록체인 특구 사업자로서 참여되어 있는 유일한 블록체인 기업입니다. DID 부산 시민증 기반 다양한 공공복지 서비스에 연계하여 비패스를 런칭하였으며 이 비패스는 부산 시민증, 방문증, 그리고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관광지에 출입하실 때 간편하게 인증을 통해 출입하실 수 있고 그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공공안전 제보 서비스는 데이터 거래소 구축 운영 방안의 하나로 진행되었으며 불법 주차라든가 아니면 신호위반 등에 대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고객정보, 개인정보에 부담 없이 제보를 하여 부산시에서는 빠르게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모델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네, 더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폴은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투표 조사 서명이 가능한 DID 블록체인 기반 투표 솔루션입니다. 그동안에 투표로 많은 문제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미국의 대선도 마찬가지지만 현재 더폴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1인 1표제 그리고 보통 투표 평등 직접 비밀 투표가 가능하고 이 투표에 참여한 참여자에게 보상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가장 안전하고 투명한 투표 솔루션을 구축한 플랫폼입니다. 이와 더불어 파이낸셜 뉴스와 더불어 같이 협업하여 FN 서베이를 런칭하여 다양한 사업자나 다양한 개인들이 간략하게 서베이에 참여하고 리워드를 받을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투표 솔루션입니다. 더폴은 메타디엄 블록체인을 활용한 코인플러그의 B2C 서비스로서 온라인 서베이 그리고 공익 캠페인, 기부 후원 이벤트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린 FN 서베이는 파이낸셜 뉴스와 공동사업으로 경제지 분야에 특화된 서베이 플랫폼으로 언론 뉴스에서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조사가 가능한 DID 기반 서베이 시스템입니다. 네, 마이키피는 DID로 생태계를 넓히자라는 의미에서 출시한 마이키핀 앱 서비스고요. 현재 얼라이언스 파트너사는 76개사로 나와 있으나 현재 기준 93개사가 참여하여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인증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탈중화 신원 인증 기술에 관해서 상용화하고 BM을 개척하고 정보 공유 등의 비즈니스 상생을 목적으로 하여 만든 프로그램으로 여기에 참여한 파트너사로는 뭐 파이낸셜 뉴스, LG유플러스 등 공공기관도 있고요. 신한은행, 부산은행 등 금융기관, 그리고 코인원, 한비코 등 가상자산 쪽에 있는 기업도 참여하여 다양한 인증사업의 영역을 서로 논의하고 구축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코인플러그의 DID 인증서 기반 전자서명 서비스인 앱 마이키피는 사용자들이 직접 개인정보 관리를 하도록 하였으며 자기주권 신원 기술에 가장 부합된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중앙화된 개인정보 기관이라든가 본인 확인 기관에서 우려를 하고 있었던 개인정보 해킹, 개인정보 보호법 강화, 그리고 회원정보 보안관리 비용, 그리고 해킹 이슈 발생에 따라서 다양한 사업 영역들이 DID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 기술의 가장 모티브는 개인정보는 본인이 직접 관리해야 된다는 모티브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펄리 블록체인으로 구현된 마이키핀에 연동되는 DID 서비스는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원증 그리고 부산광역시에서 쓰이는 모바일 학생증, 모바일 사원증 그리고 방문증인 비패스 그리고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마이키핀 서비스는 최근에 무인 편의점 출입 서비스를 진행하였고 그동안 무인 편의점 하면은 개인 신용카드와 개인 정보를 제공을 하고 출입을 가능하였으나 현재 무인 편의점은 출입뿐만이 아니라 안면식과 DID를 적용해서 안전하게 개인정보의 유출 없이 무인 편의점을 이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또한 마이키피는 DID 블록체인으로 구현된 해외 DID 서비스를 진출하여서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인도네시아, 남미에 DID 인증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코인플러그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코인플러그는 블록체인으로 일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술 기업으로서 다양한 사업 영역에서 다양한 인재들을 많이 만나고 그리고 그러한 인재들을 모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을 갖고 코인플러그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신다면 코인플러그는 블록체인으로 전문 기술 기업으로서 앞으로 더욱더 발전해 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코인플러그의 서버 개발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지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블록체인 놀이터의 블록체인 마스터 과정을 통해서 코인플러그에 입사하게 되었는데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3개월 교육생 시간 동안 코인플러그라는 회사를 알게 되면서 앞으로보다 미래가 더 궁금하고 기대가 되는 회사라서 계속 함께 하게 되었고요. 좋은 프로그램과 좋은 교육 과정을 통해서 코인플러그에 입사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기업 사례 발표 청해 듣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업 사례 발표가 되겠는데요. 제가 마지막 기업을 소개해 드리기 전에 이벤트 안내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좀 더 나은 공유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응해주신 분들 중에 100분을 추첨을 해서 스타벅스 기프트콘을 드릴 예정입니다. 놓치지 말고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마지막 기업의 발표 함께 들어볼까요? 마지막 기업은 바로 포스팟입니다. 포스팟은 2018년에 설립한 블록체인 보안 전문 기업입니다. 자리 발표 청해 듣겠습니다. 꿈을 현실로 연결하는 기업 주식회사 포스팟 김교순 대표입니다. 저희 포스팟은 기술을 통한 혁신으로 우리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기업입니다. 저희 포스팟은 세 가지의 사업 영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증 보안 솔루션 및 서비스 개발, SaaS 기반의 클라우드향 통합 인증 솔루션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간 시너지를 확대할 수 있는 통합 인증 플랫폼 서비스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요. 뒤에서 설명드린 블록체인 기반 온오프라인 결제 서비스와 블록체인 기반 분산 아이디, 흔히들 요즘 DID라고 하는 서비스를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처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 그 개방형 표준 프로토콜인 OS 2.0을 이용한 SaaS 기반의 클라우드향 통합인증 계정관리 권한관리 솔루션입니다. 서비스명은 OSOM이고요. 옵션 모드를 보시면 OSOM 허브라고 해서 그 2기종 간의 서비스를 통합인증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서비스 모듈과 워크 메뉴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업무 권한관리 모듈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정 관리 모듈인 IAM과 요즘에 많이들 말씀하시고 있는 DID 및 여러 가지 인증서를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인증 툴킷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활용의 예시를 좀 보여드릴 건데요. 기관 사용자들이 여러 개의 계층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하나의 로그인으로 다양한 기관들을 통합 인증을 통해서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권한관리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위에는 고등학생이 접속했을 때, 밑에는 일반 성인 남녀들이 접속했을 때의 화면이고 출력되는 서비스들에 대한 부분들도 차별화돼서 보여줄 수 있게 하는 그런 화면들의 예시입니다.
그래서 오썸을 도입하면 흔히들 카카오, 네이버, 페이스북 같이 OS 2.0 기반의 통합 인증 체계를 어느 기관이나 어느 기업이나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오썸을 통해서 통합 인증 플랫폼을 자체적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여러 개의 그 세탁 서비스라든지 패션 그리고 뭐 반려동물 서비스라든지 여러 개의 이커머스 업체들을 하나로 묶어서 인증을 하나로 묶어서 서로 간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통합 인증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이커머스 업체들을 하나의 그 통합 인증 플랫폼 안에 포털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서비스의 예시입니다. 그래서 저희 팟 통합 인증은 제휴업체가 마케팅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작지만 큰 통합 인증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블록체인을 통한 결제 솔루션을 개발을 2008년도에 했었는데요. 저희 포스파페이라고 명명이 되어 있고 저희 포스파페이는 암호화폐로 직접 온오프라인 결제를 가능하게 해주는 솔루션입니다. 간단한 결제 프로세스인데요. 고객의 지갑에서 온오프라인 포스 혹은 PG를 통해서 결제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 포스파페이를 통해서 정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암호화폐 결제 프로세스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뭐 간단한 서비스 그 예시인데요. 지금 이제 구현된 사례를 직접 보여드리고 있고요. QR코드를 통해서 간단하게 그 스캔을 하게 되면 그 시세에 맞는 암호화폐 혹은 어떠한 포인트로의 결제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이제 그 간략한 스크린샷이고요. 이 부분들은 간단한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화장품 회사의 포스에 저희 포스파페이를 내장해서 결제하는 장면이고요. 지금 그 화장품 하나를 결제돼서 QR코드로 찍습니다. 찍게 되면 지금 결제가 이루어졌고요. 영수증과 함께 출력이 되면서 지금 이런 형태로 암호화폐가 현재 그 오프라인 포스에서 결제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저희 포스팟 기업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포스팟의 발표로 기업 사례 발표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난 1년간 함께 도움 주시고 또 열심히 연수 받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발표자분들은 물론이고요. 2020년도에 블록체인 교육, 교육생 연수에 참여해 주신 기업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애를 써주셨는데요. 역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 짓기 전에 오늘 이 사업을 주관하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임형규 팀장님께서 여러분께 마무리 말씀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블록체인 교육 비대면 성과 발표 행사에 함께해 주신 블록체인 전문인력 양성 사업 참여 기업 그리고 교육생 기타 여러 관계자분들 그리고 시청해 주시고 계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느끼시고 계시겠습니다만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새로운 국면의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올해는 유례없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지금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마주하고 있듯이 비대면, 초연결로 대표되는 뉴노멀 사회가 성큼 도래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을 비롯한 ICT 기술이 우리의 삶에 녹아들고 그 변화를 가속화하고 있는 것을 실감합니다. 블록체인 역시 이러한 기술 혁신을 이끌어낼 기술의 한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변혁의 시대에는 소프트웨어가 전 산업에 적용되어 산업 간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서비스와 가치를 창출하는 파괴적인 혁신과 소프트웨어 융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미래 사회의 변화를 이끌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서 인공지능, IoT 등의 ICT 기술을 연결하는 그 중심에 투명성과 신뢰성을 대표하는 기술인 블록체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국내 블록체인 국내 시장 규모는 22년까지 연평균 61.5%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3,500억 원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서비스도 2세대 블록체인을 거쳐서 속도, 확장성, 상호 운용성에 중점을 둔 3세대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는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을 선도하기 위해 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는 19년도부터 블록체인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사업을 진행하여 19년도에 천여 명, 20년도인 올해에도 1,022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습니다. 21년도에는 최근의 기술 트렌드에 맞는 고급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커리큘럼을 더 실무에 적합하게 변경하고 중장기 교육과 프로젝트 실습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오늘 사례를 공유해 주신 분들 이외에도 저희 블록체인 교육을 수료하고 현업에서 많은 분들이 종사하고 있고 또 몇몇 분들은 직접 창업을 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 모든 성과들은 교육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블록체인 교육을 위해 도움을 주신 여러 기업들의 참여 덕분에 가능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육에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고 연수 프로그램에도 참여해 주신 블록체인 기업의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블록체인 교육 비대면 성과 발표회를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블록체인 업계 기업들 그리고 그 길에 함께하고자 하는 개발자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그리고 연수생들이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1년간 열심히 뛸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 주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임형규 팀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2020 블록체인 교육 비대면 성과 공유회 모두 마무리 지을 때가 됐습니다. 저희 문 닫기 전에 다시 한번 이벤트 안내 드리겠습니다. 더 나은 성과 공유회, 더 나은 교육 사업을 위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데요. 잊지 마시고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추첨을 통해서 100분께 스타벅스 기프트콘을 드릴 예정입니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프로그램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무쪼록 하루빨리 코로나19 상황이 종식이 돼서 내년에는 모두 함께 모여서 얼굴을 뵙고 성과도 공유하고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따뜻한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나운서 문소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